그치?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밤만 재워줘. 오늘 드디어 2탄. 안 하기로 했잖아.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너무 떨었기 때문에 그때 촬영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. 남편과 함께 보는데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. 이번 주부터는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스타들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재미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야기하고 왔어요? 차분하게 진행을 해. 우리 정보 너 좀 가만히 있어라. 요걸 저지해야겠더라고요. 어, 나 그리고 난 진짜 거슬리는 거 하나 있어요. 뭐야? 아니, 왜 이렇게 새를 머리에다 얹고 나왔어요? 이거 새 아니거든요. 모자예요. 요새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패션은 아주 중요합니다. 패션 리더로서. 지금도 근데 그렇게 썸베스트로 보이진 않아요. 인간은. 그래요? 아, 김원희 씨한테는 조금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뭐요? 네. 자, 콧물을 좀 닦으시라고. 중간중간. 제가 TV보다 깜짝 이만한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. 봐주세요. 진짜 우리 극장에서 보는 거 약속하게. 우리 걸렸어. 오늘 이외인데 누구 나오는지 아십니까? 이분 그 예전에 라디오 할 때 네. 같이 자주 뵀었는데 예, 예. 굉장히 젠틀맨이고 이분 제 라인이에요. 아니 끝났잖아요. 우리 오디오 안 몰리게 나 끝나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손 들고 하자. 어때요? 그렇게 한번 지켜봅시다. 제 라인이에요. 이분은 정말 고급스럽고 아주 럭셔리한 아주 네. 멋진 스타분의 집인데요. 제가 이분 섭외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. 아,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세요? 굉장히 친한 친분이죠. 네. 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저도 추천드립니다.